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메아리가 바람을 타고 속삭이는구나.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친구로구나.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묻는구나. 그렇게 우울한 기분일 때는 일단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하는구나. 너를 웃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여태껏 어디 있었는지 모르면서 호숫가에서 헤엄치는 법을 익히고 있었기를 바란다는구나. 자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에 혼자 틀어박히는 사람들도 있다는구나. 너도 그렇다면 도울 수 있게 귀띔이라도 해달라는데. 이제는 헤엄치는 방법을 깨우칠 때가 되었다는데. 헤엄치는 법을 안다고 해서 삶의 고난이 해결되진 않는단다. 하지만 물에 빠져 죽는 상황만큼은 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보다 나쁜 경험은 아니었냐고 묻는데.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어야 헤엄치는 법을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구나. 그래도 연습은 더 해야겠구나. 아주 많이. 그래서 가르치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배워야 한단다. 네 눈높이에 맞춰서 기초부터 알려줄 자라면 좋겠지. 너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게다. 그래야만 헤엄치는 법을 익힐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네가 원한다면 헤엄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떠벌리지 않겠다는구나. 어머니의 안색이 심상찮구나. 혹시 무언가를 잊어버린 게 아니냐? 해가 질 때까지만 함께 훈련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됐다. 네가 발전하는 모습에 기분이 나쁘진 않으신가 보다. 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단다. 연습을 해야만 완벽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지. 네 어머니께서 마을 광장에서 다시 보자시는데. 네 마음은 이해한다만 가끔은 하고 싶은 일보단 해야만 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단다. 낯익은 얼굴이구나. 근심이 많아 보이는 걸. 오늘 기분이 어떤지를 묻는구나. 겉보기에는 엉망인 물건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구나. 아침이 밝아오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게다. 자기가 작업하는 잡살뱅이에 쓸 폐품을 구해다 주지 않겠냐고 그러는구나. 환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미래가 어두워질 거라는데. 지난 세대가 저지른 잘못으로 후대가 고통받게 될 테니 재활용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를 찾아보아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닐 테니. 네가 찾은 물건이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묻는구나. 그렇긴 하지만 그냥 본인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구나. 어떤 물건으로든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폐품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아느냐고 묻는구나. 그게 재활용의 묘미 아니겠느냐. 쓸모없는 물건을 가져다가 다시금 쓸모있게 바꾸는 일이니. 재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는데 네가 찾아온 배품으로 시작하면 딱 알맞겠는걸.
대단한 작품을 만들긴 했지만 대체 왜 무기를 만들려고 한 건지 궁금하다는데. 무기나 다름없는 육체를 지녔다면 따로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알아들었다면서 그게 필요한 상황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구나. 기즈모는 자신의 물건이든 네 물건이든 서로 같이 쓰면 좋겠다는데. 네가 다음에 무얼 만들지 기대하는 눈치다. 너에게 재능이 있는 모양이야. 네 어머니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카나몬타, 네 어머니께서 기다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인 줄 알잖느냐. 당장 마을 광장에서 보자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서두르는 게 좋을 게다. 그런 식으로는 발전할 수 없단다. 네가 얼른 철이 들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길 바라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이나 네 목적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아를 찾으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게야. 항상 너만의 길을 걸어왔던 네가 아니더냐. 이번만큼은 네 어머니를 따라가 버렴. 그것도 듣고. 그래서 네가 걱정되신다는데, 네가 이따금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구나. 완강해 보이는 친구들이구나. 조심하는 게 좋을 게다. 당장 멈추라면서 대체 어디로 갈 셈인지를 묻는구나.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다면서 너만큼 만만한 게 없다는데. 이대로 보내줄 생각은 없어 보이는걸.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고 빈정대기까지 하다니.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왈과 왈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구나. 혹시라도 다쳤으면 어쩔 생각이었는지 모르시는구나. 제자들을 차별했던 적은 없으시다는데, 그게 대사부로서 해야 할 일이잖느냐. 그래야 힘든 시기가 닥쳐도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거란다. 네 아니만큼 중요한 게 어딨겠느냐. 그만 훈련에 집중하자. 적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구나. 그보다 굴욕적인 일은 없을 테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지. 세자인야. 너를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세자인야. 미샤코 해야. 그래서 어른이 되기가 힘든 거란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긋나기만 하는 세상이니 그걸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렴. 갈바. 훈련하러 가기 전에 본인 일도 거들어달라고 부탁하시는구나. 갈바. 서두르는 건 네 몫이란다. 무술을 익힌 사람은 너잖느냐. 적당한 도구나 낡아빠진 천을 재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노 샬라피. 네가 무얼 찾아냈는지 알고 싶으시다는데. 구할리. 네. 오랜 세월에 걸쳐 온갖 물건을 모아왔던지라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는구나. 그게 뭐가 대수겠냐마는 그냥 깜빡한 것일 뿐인데. 인터바단. 어떤 물건으로든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폐품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아느냐고 물으시는구나. 박사우스 인터바단. 네가 찾아낸 물건이 쓸모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구나. 그래서 뭐든 쟁여두는 게 최선인 게지.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때가 되었다면서 손수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네가 찾아온 배품으로 시작해보자. 본인이 보기에는 과할 정도로 혁신적인 물건이지만 너에게는 잘 어울린다고 하시는구나. 본 반항아 같은 기질이 있구나. 그런 점에서는 네 엄마를 닮은 거겠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잖니. 그건 네가 가져가거라. 직접 써보면서 연습할 수 있게끔. 자신의 작품을 간직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무언가를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는데. 윈실라고요. 네가 다음에 무얼 만들지 기대하는 눈치다. 너에게 재능이 있는 모양인데. 네 어머니께서 진작에 도착했어야 한다고 그러시는구나. 제 시간에 왔다면 훨씬 좋았겠지. 네 어머니께서는 당장 훈련을 시작하고 싶으신 모양이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날이 저물 테니. 그래도 반복 훈련할 시간은 남아있단다. 너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지. 훈련용... 그렇다고 해서 똑똑한 녀석들을 상대할 준비가 된 것도 아니잖느냐. 이 어머니께서 잘했다고 그러시는구나. 네가 자랑스럽다는데. 그렇게 고생하다 보면 실력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기주모와 위즈의 도움을 받아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그리로 가서 어떤 선물인지 알아보렴. 너에게 그럴 만한 자격도 있으니. 무언가를 해주길 바란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는 게 최고라는구나. 어머니께서 이만큼 바릇바릇한 기구는 본 적이 없다며 감탄하시는구나. 정말 그거야 뭐든 그렇지 않았겠느냐. 너에게 밝은 앞날이 펼쳐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런 폐품 기계에는 구세계의 기술이 탑재된 경우가 많지. 덕분에 강력한 통신장치로도 쓸 수 있고. 이 기계는 자동인형이다. 네 DNA가 등록된 상태니 어디든지 따라가고 무엇이든지 함께 보게 될 게다. 네 어머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할 때 대신 돌봐준다고 생각하렴. 네가 지쳐 보인다고 하시는구나. 이상할 것도 없지.
힘든 하루였잖느냐. 좋든 싫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단다. 한숨 돌리렴. 내일 쓸 재력을 비축해야 하잖느냐. 그것도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려는 루팔루크를 막지 못할 게다. 네 어머니께서 앞길을 헤치고 나아가라는구나. 물길에 대나이는 불을 두려워하게 되리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돌이구나. 마지막 힘까지 짜내기만 하면 된다. 네 어머니께서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하신다. 루파루핀과 싸워야 하는데 이번에는 도망칠 겨를이 없어. 놈이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싸나 요대. 루팔루핀은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골칫거리였단다. 아리엘로헤 누이무메라 마산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널 사랑한다는 사실만큼은 알아주길 바라시는구나.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은 너와 네 아버지는 물론 자신을 따랐던 모든 일을 지키려는 일이었다는군. 마산말. 어머니 말씀대로 뒤로 물러서거라. 이건 그분의 싸움이다. 네가 끼어들 곳이 아니야. 마침내 마산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살아왔던 인생이 있단다. 우울하고도 재미없는 삶이긴 했다만 마침 때가 되었다. 과거가 현재를 뒤쫓아왔구나.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불길에 꿰뚫고 물가를 가로질러야 한다. 네 어머니께서 믿음만 있다면 해낼 수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분의 곁에는 항상 네가 있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깊은 너울에 빠졌을 때는 괜히 몸부림치지 마라. 너울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흘러간단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물가에 다다를 수 있을 게다. 고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분의 의지는 너에게로 이어질 게야. 굶주린 채로 또 다른 먹이를 바라는 녀석이구나. 지금으로서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겠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은 패배가 아니라 무의를 도모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이어지지. 진정한 희생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랑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이란다. 진정으로 아끼는 것을 지키고자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할 때 네 진짜 양심이 드러나게 된단다.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면 남는 게 없지만 친족을 지키려 한다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게 된단다.